안녕하십니까. 저는 YMT 영업 3팀의 윤성인 과장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이제 YMT라는 회사는 PCB 도금하는 전처리 모든 약품을 제조 생산하는 회사이고요. 그에 맞춰서 저희는 각 공정에 맞는 분석기를 개발하고 고객사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ENI 3000이라고 PCB의 이제 최종 단계인 금도금 프로세스에서 적용되는 니켈 그리고 pH 분석하는 분석 장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보시는 네 가지 분석기는 지금 화학동 라인에 적용되고 있는 세 가지 분석기고요. 첫 번째로는 이제 환원 분석기라고 환원 약품 분석하는 분석기고, 이거는 실시간이 아닌 습식 분석 방식으로 분석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저희 분석기의 특징으로서는 모든 UI가 고객사의 요구에 맞게 모두 모디파이 가능한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고객사의 이제 시약이라든지 모든 러닝 코스트를 절감할 수 있게끔 시약도 모두 오픈이 되어 있고, 그리고 또한 그리고 분석 시간도 매뉴얼로 모두 조정할 수 있어서 그거는 저희 회사 분석기만이 갖고 있는 최대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저가형 모델인 CUCA1000이라는 분석기입니다. 이 분석기 같은 경우에는 화학동 촉매 라인에 적용되는 분석기이고, 이 분석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객사에서 이제 금전적인 부담을 최대한 줄여드리기 위해서 슬림하고 그리고 가장 간단하게 새롭게 설계해서 만든 분석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능적으로 떨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모든 기능은 다 들어가 있지만 이제 PC라든지 이런 건 외부로 추가로 옵션으로 기능을 더 추가할 수 있는 그런 설계를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화학동의 카파포일 분석기입니다. 이 분석기 같은 경우에는 현장 요구사항을 반영을 해갖고 화학단은 라인 중간에 설치될 수 있게끔, 그리고 관리할 수 있는 지금 컨트롤러 같은 경우에는 사무실에서도 관리할 수 있게끔 분리형으로 제작된 형태고요. 저희 모든 분석기는 원격 기능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이 분석기 같은 경우에는 모두 사무실에서 데이터라든지 분석 결과라든지 모든 데이터를 사무실에서 직접 관리할 수 있고, 그리고 생산 현장에서 문제가 되는 것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 저희 분석기 소개를 마치고 저희 분석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저희 회사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